이런 동작들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든 생각은 저럴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진짜. 늘 엉뚱한 준비 훈련을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진지한 선수입니다. 네. 아, 근데 소쿠즈는 진짜 그럴 상대가 아니에요.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타격도 깔끔한 소쿠즈인데요. 자, 무게감 있게 다가서고 있죠, 소쿠즈 선수. 소쿠즈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한다면 미노우맨에게 봤을 때 수반에 좀 약하다는,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갉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미노우맨이 말이죠. 같은 체급도 아니고. 자, 일단 둘은 신중합니다. 자, 소쿠즈가 의외로 신중하네요. 땡하자마자 몰아붙이지 않고 있는 소쿠즈예요. 하지만 링 중앙은 소쿠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쿠즈가 어떤 움직임을 먼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노우맨 선수가 먼저 나가서기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밖으로 돌기만 합니다. 최홍만 선수전에서도 보여줬던 그 변칙 롤링, 하체 관절기를 노리는 그런 롤링을 하기도 힘든 게, 그렇게 잡힐 상대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 하체 관절기 빠지면 그 다음에 바로 파운딩을 얻어맞게 되거든요. 미노우맨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합니다. 자, 코너에 갇혔는데요. 거리는 멀지만 소쿠즈가 쉽게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페이크 모션 치면서 빠져나왔던 미노우맨. 역시 소쿠즈 선수는 미노우맨의 초기 태클에 대한 주의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이번 코너에서는 가격을 하지 않을까요, 이 소쿠즈 선수가? 아직까지도 벌스 컨택이 전혀 없습니다. 자, 로키! 아, 테이크다운 시도를 한번 들어와봤습니다만 네. 후닝치로 이어갑니다, 미노우맨. 자, 로프를 이용한 태클, 테이크다운. 하지만 소쿠즈 선수가 엉덩이를, 로프에는 이런 공간이 있죠. 바로 저 엉덩이를 쑥 빼고 방어를 하고 있고요. 자, 자신이 끌어당기면서 그라운드로 일단 몰고 갑니다, 미노우맨.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펀치 내맞죠. 자, 원투. 공간이 생기니까 바로 로키. 네. 자, 싱글렛. 아, 다시. 자, 바로. 자, 오른발에. 하지만 파운딩으로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체가 저래서 위험하거든요. 자, 파운딩 연타. 안무는 그래도 오픈을 당하는데요. 아, 얕습니다. 얕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뽑아내진 못하고 있는 소쿠즈 선수. 네. 아,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미노우맨 선수가 가진 건 지금 없습니다. 거의 늘어지는 건데요, 지금 잡고. 아, 다리 내주고 마네요. 위험한데요. 일어나다가. 자, 사이드 마운트 위에. 네. 포지션 취하고 있는 소쿠즈. 사이드보다 낫습니다만 지금 미노우맨 선수. 하지만 미노우도 대단하네요. 자, 밀어붙이면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태클 준비합니다. 소쿠즈가 못 때렸던 게 말이죠. 미노아가 그 골반 쪽을 잡고 밀어주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소쿠즈가 더 못 때리고 버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맞았죠. 생각보다 소쿠즈가 중심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그라운드로 끌고 왔는데요. 네, 경기는 자, 한번, 라이트. 네, 일방적인 소쿠즈가 있습니다. 자, 파운딩 들어갑니다. 소쿠즈 파운딩. 네. 파이버, 오케이. 자, 여유 있게 경기를 진행을 해 나오는 소쿠즈. 파프가 돼서 지금 상대 제압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미노와. 자, 마운트까지 바로 올라타고 있죠, 소쿠즈. 위험합니다, 미노와. 위험하죠. 소쿠즈를 노립니다. 네. 자, 여의치 않죠. 다시 한번 파운딩 시도.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서미션은 잘 걸리진 않는데 계속 맞다 보면 안 되거든요. 자, 고개를 틀어서. 자, 이 초크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 다시 한번. 아, 하지만 아직 그 손이 목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미노우맨 선수가 소쿠즈의 왼팔을 자신의 겨드랑이 밑에다 놓고 초크는 일단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방적입니다. 자, 앵클, 발목 쪽을 당겨서 백마운트에서의 카운터를 해봅니다만. 자, 다리의 힘이 강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위에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저 카운터가 예전에나 쓰이던 기술이지 지금 먹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자, 다시 꺾고 있는 미노와. 자, 리오네 힙초크 안면 쪽에 페이스락이죠. 네. 페이스락에 이어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요, 초크. 아, 얼굴에 또 상처도 많이 나기 네. 시작합니다, 미노우맨. 저 페이스락으로도 충분히 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쿠라바가 앤드리스 나카라에게 받았었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저게 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파요. 이 얼굴을 꾹 누르면 말이죠.
어디를 눌려도 저 소카즈 선수에게 눌리면은 안 아픈 데가 없겠는데요. 네. 특히 코 같은 데를 좀 저런 10kg 이상 무거운 사람이 누르면 진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네. 권투에서 코를 맞았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민호민 선수가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고요. 자, 백포션에서 이렇게 공격 못하는 채로 수강 상태에서 1라운드를 마무리 짓습니다. 뭐 일방적인 소쿠즈 페이스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민호민 선수가 좀 버티네요. 저는 1라운드를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거든요. 자, 여기서 하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자, 빠져나가려다가 완전히 다 안 빠졌었죠. 자, 일단 여기에서 놓친 것 자체가 파운딩을 네. 치면서 한 번에 뽑아냈던 소쿠즈 선수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 그리고 니킥과 라이트가 들어갔죠. 잘 버텼어요, 민호아멘 선수가. 백으로 갔을 때 민호아멘 선수가 그 발목을 당겨주는 뭐 기본적인 그 백마운트에서의 그 카운터를 구사를 하면서 소쿠즈 선수의 그 초크를 방어를 했습니다만 역시 방어에 그쳤고요. 일방적인 소쿠즈 선수의 페이스였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뭐 점수로 따지면 진짜 뭐 10대 9가 주어지겠습니다만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오늘 이 슈퍼월크 토너먼트에서 과연 민호아멘 선수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쉽진 않습니다 진짜. 자, 2라운드 시작됩니다. 역시 2라운드 초반도 상당히 신중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양 선수. 여기서 그 소쿠즈가 생각 외로 신중하네요. 이 소쿠즈가 타격이 그 흑인 특유의 그 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원래 베이스는 유도지만 말이죠. 파워에 좀 우위도 있고 매칩도 괜찮은 선수인데 민호아멘은 사실 경험은 많습니다만 타격이 깔끔한 편은 아니거든요. 파워가 있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아주 터프하게 치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 의외로 신중합니다. 이 소쿠즈가요. 상체의 근육량이라든가 데피니션 모든 쪽에서 소쿠즈가 더 상당히 더 두터워 보이는데 그럼요. 허벅지만큼은 민호아멘 선수가 더 두터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저 동기복의 차이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민호아멘도 베테랑이기 때문에 불길 묻습니다. 네. 자, 신중한 소쿠즈. 자, 라이터퍼. 파이트! 빠르게 카운터를 왼손 속을 내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자, 라이터퍼인데요. 민호가 들어오는데 라이트 내면서 네. 다시 한번 승리를 시도합니다만 결국은 태클을 노립니다. 네. 보시면 정면 그냥 링 중앙에서 넘어뜨리기는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소쿠즈 같은 선수를. 자 그대로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왼발 중심 잡은 상태. 소쿠즈의 파운딩. 위험한데요 민호와. 위험하죠. 아드패스 이어서 다시 한번 위에서 찍어드리는 소쿠즈. 잡을 수 있을 듯 늘을 듯 하지만 민호아멘의 생각이 생기고요. 자,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놔주고 다시 한번 잡는 소쿠즈. 기회는 한 번씩 옵니다만 네. 그 고정이 안 되는군요. 네. 그 기회도 사실은 소쿠즈가 중심을 딱 붙잡지 못하고 기우뚱기우뚱 해서 넘어져야 그게 기회인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 뒤로 허리를 꺾듯이 중심을 무너뜨려서 다시 한번 그라운드로 몰고 갑니다. 1차적으로 민호아멘은 테이크다운을 시키려고 링 중앙에서는 힘들거든요. 소쿠즈가 딱 버티면은. 그래서 링줄이라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다음에 안 되면은 자기가 하프가드로 가서 아니면 가드로 가서 하체를 잡고 싶은 건데요. 그것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진짜 하체를 잘 걸지 않으면 이제 많이 알려져서 힘들거든요. 큐도르도 네. 맨날 자기가 세미나 할 때는 앵클락을 보여주는데 정작 자기는 경기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많아요. 이 하체 기술이. 자, 하프가드 탑에서 네.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렇습니다. 서서 스탠딩 타격으로 처음부터 맞서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스탠딩에서 태클을 잘못 받아줬다간 그대로 하체 권역이 또 한번 기회를 내주게 되죠. 네. 지금까지의 그 봤을 때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민호아멘 선수가 하체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